배우 이명규가 결국 구속됐습니다. 지난 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명규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 구속했는데요. 이명규는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이명규는 출동한 경찰과 신랑이 도중 주먹으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혐의가 가중된 상황입니다. 이명규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.